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8월 15일 광복절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 예배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주도의 청년부 수련회에 주강사로 가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곳에 있는 청년들과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신천교회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노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주일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숨을 돌리면서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반바지에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봤더니 선하게 생기신 아주머니 두 명이서 웃으면서 저를 반기더군요.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방문을 했는데 원래 이단들이 오면은 그들과 같이 교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은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완전히 잘 배우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대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면 거기에 넘어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이단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긴 한데 제가 그래도 그 신학이 성경이 전공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들어왔는데 아마 이 그 안상원 증인의 두 자매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안 하시고 오셨나 보죠. 목사 집에 왔으니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딱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잘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저 잘 다닙니다. 그랬더니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먼저 옛날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왜 죽인지 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그 기분이 나빠서 그 시대에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되물었어요. 그 사람들은 되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상한 대답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잠깐 흠칫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물어놓고 중요하지 않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가 나오는 걸 알고 있느냐, 이게 얘기라는 거죠. 옳다구나 하고 저는 이게 받아들이면서 아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접근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4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 그냥 어머니가 있네 그렇게 넘어갑니다. 실제로 안상홍 증인은 안상홍이 재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인 안상홍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985년에 죽었어요. 죽고 나서 첫 번째 부인도 아닌 두 번째 부인인 장길자를 이젠 그 부인이니까 하나님 어머니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구절로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연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얘기하는 이 어머니가 누굴까요? 참으로 장길자일까요? 이걸 모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와 같은 그 중요한 얘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의 강조점이 바로 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갈과 사라 이야기라고 하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브라함의 그 아내는 사라인데 사라가 아들을 못 낳자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하갈의 자식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체의 자녀이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인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의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 앞에 24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뭐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라 비유라는 거, 명확하게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하게 26절만 떼놓고 그 진짜 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과연 이 비유, 이것이 비유인데 이 비유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비유에서 얘기하는 이 어머니, 그 예루살렘 그 어머니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걸 얘기해 주려고 그 사람들 들어오라고 얘기했더니 그 두 여자들이 슬쩍 안을 보더니 안에 뭐 십자가 있고 막 책들 많이 있고 막 이러니까 뭔가 이상한 걸 느꼈는지 남자 혼자 있는 집에 안 들어간다고 막 또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과연 그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일 때 이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이것을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 유치한 데 넘어가지 않게 바랍니다. 이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호세아서를 보면 그 단추를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호세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1255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먼저 3절을 한번쯤 제가 읽을게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레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해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호세아서는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에게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그 한다는 것을 안 좋아할 텐데도 유대인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제 그 음란한 아이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느냐? 첫째는 이스라엘, 둘째는 로루하마, 셋째는 로암미입니다. 이 로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고 로암미는 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로가 그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히 받지 못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멜을 통해서 낳은 이 두 자녀, 이 두 자녀의 이름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장에 가면 이제 또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한테 얘기하죠. 너 고멜이 지금 너를 따라 다시 갔는데 그 사람을 그 보리 그 한오멜 방과 은 15개를 주고 다시 사와라.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구속하라는 것.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그 요청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을 향한 그 마음이 호세아가 고멜 향한 그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 호세아는 고멜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고 받아주지만 고멜은 여전히 호세아를 떠나서 음란을 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구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민족을 의지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호세아야 너 마음이 아프지? 이게 말이 되니?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지금 나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2장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랍니다. 자, 여기서 어머니란 표현이 나오죠. 이 어머니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1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고멜을 이야기합니다. 고멜의 자식인 로루하마가와 로암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내주신 거니까 너희 어머니가 바로 고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고멜을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사람 개개인이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특히 구약에는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죠. 민족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자라는 것. 우리도 어머니 나라, 모국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모국어라는 말도 쓰고 그 민족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다시 갈라디아서 와서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혈육에 속한 것,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인 혈육에만 속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갈에게 속한 것이다.
육체에 속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 그 사라에게 속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사라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우리의 어머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 그 육적인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영적인 이스라엘, 구약의 이런 육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신약의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기독교 전통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초대 교부 중에 키프리안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사건 교회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인 참된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참된 교회가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란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나고 우리가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어머니입니다. 때로는 젖질 먹이고 때로는 단단한 식물도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때로는 쓴 약도 먹이면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건 교회에서 이런저런 교육 프로그램 하는 것은 어느 한 해의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지 바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50일이 됐는데 지금은 뭐 밥을 먹겠습니까? 뭘 먹겠습니까? 거의 이제 분유와 모유를 먹습니다. 모유를 먹이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모유를 먹이느라 짠 것도 안 먹고 매운 것도 안 먹고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라면도 못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왜 그 산모가 그게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건강한 젖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젖으로 건강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 그 우리의 어머니인 신자의 어머니인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건강한 젖을 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건강한 젖을 주는 것이죠. 이 건강한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그 교회의 첫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 않고 단순히 그 유대인 중에 예수님이라는 선생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파죠. 가말리엘 문화 이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선생으로서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부터 유대인과 완전한 결별이 선언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선택이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범주를 벗어나서 온 민족으로 확대되는 그 순간인 것이죠. 그냥 그전에는 유대인, 육신적인 유대인만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온 세계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어가는 그런 확대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순절날 그 한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합니다.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죠. 이게 오순절 사건인데 우리 여러분들은 오순절 사건 하면은 뭐가 가장 강하게 인상이 남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방언일 거예요. 방언하고 뭔가 좀 특이하고 좀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사람 위에 그 성령이 임한다는 사건입니다. 각 사람 위에. 그걸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오순절에 모여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고 막 이상한 그 체험들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죠. 저들이 낮술에 취했구나. 그러자 베드로가 변명을 합니다. 저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인용하는 것이 바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거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민족이 그런 그 우리가 찬양으로 알고 있는 이런 그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그 우리가 신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민족에게 그 부어주리라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일이 말세에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나중에 일어날 일입니까?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요엘 선지자가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 얘기했는데, 말세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 얘기했는데, 지금 그 오순절 그날 그 순간에 그 요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있을 것이라 예언됐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순절 사건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구약에 예언된 것이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신약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그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바로 모세,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예언자들. 그들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셨죠. 그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랬죠. 그런데 오순절날 각 사람들 위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각 사람들 위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고, 종과 주인의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이 성령이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승천과 성령의 강림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과 그러지 않고 그 예언자들에게만 부어지는 것과 이 차이가 구약과 신약을 갈르는 하나의 중요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보통 그 제 경험상 여러분 그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멘이 크게 나와요. 그런데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소리가 좀 작아듭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좀 다짐 지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여기는 지금 여러분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말로만 주님 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너희가 입으로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한 예수리스 말씀처럼 단순히 그냥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뜻은 내가 그의 종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고백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접하는 것, 성령 받은 것, 이것이 다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날 각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 사건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그 예언,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너희 모든 백성에게 주어서 그 자녀들을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노인 그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이 예언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설교의 더 중심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입니다. 자, 그 28절 사도행전 2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이 저것입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아, 28절이 아니라 사도행전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오.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각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내 영을 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자, 예언을 하죠. 환상을 보죠. 꿈을 꿉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